다음 머니마스터 자기소개해 주시죠. 네. 저는 연매출 10억의 헤어마스터 주달사순입니다. 저는 주달사순. 네. 주달도 아니고요. 주달사순. 남자 헤어스타일링 전문 뷰티 크리에이터고요. 그리고 또 전문가용 헤어왁스를 이제 해외에서 독점 수입해서 이제 쇼핑몰을 운영하고 매장까지 하고 있습니다. 이제 헤어 디자이너실 수 아니요, 있겠네요. 아니요. 헤어 디자이너는 아니고요. 전공을 하셨습니까, 헤어를? 아니요. 저는 사실 농대에서 농대 특용 작물을 전공했습니다. 오? 농대에서 특용 작물이요? 네네.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럼 헤어 디자이너랑은 별 다른 분야신 거죠? 온라인에서 헤어 스타일링 하는 걸 주로 알려주고 있어요. 스타일링 방법을 네. 알려주신다고요? 그러니까 뷰티 크리에이터라고 보시면 돼요. 죄송하지만 머리 한번 만져보겠습니다. 네네. 뭐가 다르세요? 아니요, 아무것도 안 했는데. 지금 머리 세팅을 가장 안 하셨는데 헤어 제품을 판매를 하면은 왁스를 당연히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발라서 아 이만큼 그렇죠. 뭐 볼륨감이 잡힌다 뭐 이만큼 그 보정력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와. 그런 걸 안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럼 한 몇 종류의 왁스를 사용해 봤습니까? 왁스는 제가 한 적어도 한 그래도 한 300종 이상은 써본 것 같습니다. 그럼 혹시 탈모가 오셨습니까? 아니요, 탈모 전혀 오지 않았고요. 헤어왁스가 생각보다 두피 안쪽으로 침투하지는 않습니다. 저기는 농대 출신이라 이쪽 농사는 본인이 알아서 할 겁니다. 네,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네. 본인이 지금 가지고 제품 몇 개죠? 하나, 둘, 셋? 한 150개. 150개요? 네. 많이도 하네요. 네. 여기 오니까 질문 수준이 되게 낮아진다. 이게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. 헤어 왁스를 수입 판매해서 연 10억 매출을 올리고 있는 주달사순. 과연 진짜 머니마스터일지 아니면 진짜 농업의 영농 후계자일지 자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게 달려있습니다. 왁스 10억 되나? 그러니까 왁스가 10억이나. 그러니까 비싼 것도 아니